네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도 인수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. 전방부대에 배치한다는 이 무기는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탄 화성 11 라형 발사대로 보이는데요. 우리 군의 대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 최지원 기자입니다. 250대의 발사대 앞 대형 연단에 김 위원장이 서 있습니다. 후계자설이 나오는 딸 주혜도 3개월 만에 함께 등장한 이번 행사에서 시선을 집중시킨 건 네모난 모양의 이동식 발사대. 북한의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중 하나인 화성 11 라형 발사대로 보입니다. 사거리는 300km 정도인데 수도권을 넘어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고 유도기술도 장착했습니다. 대당 4개의 발사관을 갖춰 이론적으로는 CRBM 1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무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. 전선 제1선 부대의 미사일 무력 건설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군사분계선 일대 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 군은 1000발을 동시에 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다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판단됩니다.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핵탄두까지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쏠 수 있는 무기가 접경지에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CRBM 같은 경우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재래식 탄두가 탑재되더라도 일단 포격량이 포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겠죠. 김 위원장은 인수식 연설에서 대화도 대결도 선택이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건 대결이라며 긴장 수위를 높였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핵 위협을 억제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 역량 태세를 구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최근 우리 측이 수혜 지원을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 대결 구도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.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.